별로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아셔도 PRG의 이제 기본 작동 원리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막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시나요?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늘은 모든 가죽 공예인들의 로망이죠. PRG 장비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죽공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비죠. 근데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취미로 가죽공예는 이제 시작했다가 이 PRG의 존재를 알고 이걸 막상 살려고 하면 가격도 그렇고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고민도 아마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내가 꼭 사야 되나. 저도 이거 구매하기까지 한 6개월 걸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수동 PRG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포스팅 한 적인데 여기 나가고 있죠. 근데 이 수동 PRG는 그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아무튼 저도 이 수동 PRG를 숙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지더라고요. 이 안 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안 걸릴 뻔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제 새벽이었는데 가방 바느질 하기 전에 PR 하려고 가장자리 이제 PR 쫙 하다가 가죽을 해먹었어요. 찢어져가지고요. 가죽을 이제 버리면서 한 3장째 버렸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죽공예를 힘들게 하다가 담명하느니 스타벅스 커피 한 240잔 안 먹고 즐겁게 가죽공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생각으로 PRG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 PRG 사고 난 뒤에는 정말 천국이었어요. 가죽공예 이제 또 다른 그 신세계가 펼쳐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전에 이제 막 손 PR 이거 해가면서 힘들게 가방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 PRG는요 쑥쑥쑥 하면 끝이에요. 생산성도 엄청 올라갈 뿐더러 정말 디테일한 표현까지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서 가방 한 네다섯 개 팔면 끝이에요. 진짜 본값하는 장비고요. 강추합니다. 제가 오늘 이 포스팅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PRG를 사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세팅 처음 온 그대로 1년 썼어요. 독학하니까 막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제 1년을 썼는데 갑자기 PR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이 갑자기 왜 안 되지? 가죽이 두꺼워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결국 어제 원인이 뭐였냐면 PRG의 칼날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럽지만 1년 동안 PRG 칼날을 단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이게 이제 PRG 쓰시는 분이 들으면 되게 어이없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 이 칼을 갈아야 되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독학이 힘든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때서야 PRG 칼 가는 법들을 막 찾아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장치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즐겁게 가죽공예 하시라고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발 작작하고 리뷰하라고요? 할게요. 저는 타킹 PRG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 브랜드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타킹 사랑해. 대부분 뭐 선스타나 니피 제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구매하셔도 좋고요. 근데 제가 PRG를 찾아보니까 구조가 거의 99%는 다 똑같아요.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물론 제조사마다 조금씩 제작 방식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는 우린 몰라요. 다만 전제가 있어요. 이제 가죽공예를 취미로 한다는 전제예요. 사실 가죽공예 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PRG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는 장비예요. 내가 PR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쓱쓱 갈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카페에 PRG 달려고 찾아보니까 뭐 어떤 분은 PRG 99%가 거의 다 불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PRG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불량인 것들을 90% 이상이 불량인데도 그냥 그 가죽공예인들이 사용을 하고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카페에도 뭐 니피 불량이 이렇게 많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불량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리고 PRG 장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지만 구조가 막 되게 복잡하고 이런 장비는 아니에요. 내부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알고 나면 이런 레버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위로 가나 아래로 가냐 수평이 어떻게 되냐 힘을 조절하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좋은 PRG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가지고 어떤 PRG를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타킹 PRG를 샀냐면 전 집에서 이제 가죽공예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제 방이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 때문에 그 소음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제 모터가 원래는 이제 PRG 모터 이 밑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되게 조용합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뭐 물론 모터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힘이 덜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힘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제발 시작하라고요. 할게요.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피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기 상하 조절 다이얼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 피하를 가죽의 두께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버인데요. 가죽을 넣기 전에 이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이게 노루발이라는 겁니다. 뭐 미싱기는 노루발이 있죠? 이 노루발은 이렇게 이제 4개를 받았는데 이 사이즈가 좀씩 다르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길쭉하게 생긴 거는 면피열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나머지 요거는 30mm, 30mm 이게 똑같은 거 두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2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PRR 부분에 면적에 따라서 이 노루발을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교체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텐데 진짜 귀찮아요. 막 PRR 하려고 하는데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하기 싫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요거는 노루발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칭은 여러분들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사는 노루발의 높낮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밀면 노루발이 이제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피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돌리면 비스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단층이 생기게 피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조절한 나사가 바로 요 다이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그랗게 생긴 게 이게 칼이에요. 동그랗게 생긴 칼날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봐요. 진짜 칼이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한번 비인 적이 있는데 슥 하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오싹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가죽을 닦아주는 겁니다. 이건 뭐 조기대라고 하는 건데 PR 할 때 내가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조절을 한 뒤 PR을 하시면 돼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가 앞에서 이제 따라오세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제 가죽을 바깥에서부터 이제 8mm 정도만 PR 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끝에서부터 8mm 위치시켜두고 이걸 이제 장구는 잠궈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법은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자, 이제 이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좀 복잡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뒤에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연마스토리예요. 칼날을 갈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마스토리와 연결된 다이얼이 총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요거거든요? 먼저 이 레버는 ON, OFF 돼 있죠. ON으로 돼 있으면 이 연마석이 돌아가요. OFF로 돼 있으면 당연히 연마석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갈 때는 여기 이제 ON으로 해놓고 칼을 갈지 않을 때는 이제 OFF로 해두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 다이얼은 이 연마석의 위치를 앞뒤로 바꿔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돌리면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앞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칼날이 다 갈면 이제 뒤로 가는, 칼날 가는 방법 다음 강좌에서 포스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칼날이 다 갈면 이 연마석은 이제 칼날과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뒤로 옮겨놔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다이얼입니다. 되게 쉽죠? 별거 없죠? 여기 보시면 제주도 돌 하르방처럼 생긴 돌이 있어요. 이 고구마 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제 고구마 돌이 돌면서 가죽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에도 이제 연관된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 두 개인데요. 이건 고구마 돌의 높낮이를 맞춰주는 거고요. 이거는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고구마 돌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고구마 돌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 다이얼은 고구마 돌의 수평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 돌은 항상 칼과 수평으로 위치를 하게끔 세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피하기 세팅하는 방법도 다음 강좌에서 포스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얼인데요. 이 칼날의 위치를 조정하는 다이얼이에요. 어떤 때 조정을 하냐면요. 칼을 계속 갈다 보면 이 칼날이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노루발과 칼날의 위치가 멀어지게 돼요. 칼날이 줄어들면서. 그때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노루발에 가깝게 위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칼날은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교체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칼날을 따로 판매를 하거든요. 취미로 가죽 공예 하는 동안에 이 칼날을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죽 공예를 이제 취미로 하면서 이 칼날을 교체했다? 그러면 그때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업인 상태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칼날을 교체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년? 4년째 쓰고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때랑 지금의 칼날의 길이가. 구독자님, 이렇게 이제 그 PR기의 기본적인 구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별로 생각보다 알고 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 정도만 아셔도 PR기의 이제 기본 작동 원리는 다 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막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시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이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약간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PR기 없으면 미치겠다, PR기를 사야 되겠다, 얼마예요? 당장 주세요. 이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 PR기로 탈곡기로 영혼이 탈탈 털리듯이 패닉 상태가 오잖아요. 그때 되면 PR기를 사야겠다, 이런 사실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때 사시면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워낙 고가라서 그래요. 자, 구독자님, 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셨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좋아요도요.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